뭐야 이거? 대여가 아니라 구입이야?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이건 최대박이네. 그 에이스인가 본데. 좋아, 나랑 한번 대박 한번 쳐보자. 저트 토테라이크 쇼 브루입니다. 에이스 드랙 프라이빗. 어, 뭐야? 일단 들어와. 야, 거기 앉아. 조용히. 쉬. 엄마, 야! 네가 왜 나한테 주문을 넣어? 뭐야 이거? 사기 주문이야? 오라면 곱게 올 것 같지 않아서. 미친 새끼야, 다 필요 없고 빨리 옷값이나 내놔. 이거 얼마짜린데 이 새끼? 빨리 옷값 안 내놔? 이런 걸로 얼마나 버는데? 내 옷값 갚을 수 있겠어? 그놈의 옷! 내 피를 팔아서라도 사주면 될 거 아니야, 이 새끼야! 없었던 일을 해줄 수도 있어. 뭐? 아니, 일만 잘하면 옷값에 두 배를 더 줄 수도 있어. 뭐야, 이 새끼야, 이게. 이 새끼가 진짜. 어떤 일인데, 이게? 하루만 내가 되라. 딱 하루만 오대산이 아니라 나 이준이로 살아줘. 한 달 벌 돈 하루만에 벌게 해준다. 처음 볼 때부터 재수없으려는데. 볼 때는 씨. 오대산 씨! 오대산 씨! 일찌감치 준비하고 있었나요? 무슨 생각하길래 불러도 못 들어요? 좀 짜증나는 일이 있어요. 더 말하지 맙시다. 승진만 더 들어오실 것 같으니까. 기본 티셔츠나 바지들로 많이 챙겨요. 가판에서 그런 게 많이 나가니까. 안 그래도 그런 걸로만 반이 넘게 쌌어요. 자, 오늘 하루도 대박 치러 갑시다. 오대산의 능력을 보여줄게요. 저희 오늘 장사 안 하는데요. 죄송합니다. 아니, 우린 그게 아니라 이번에 여기 인수할 사람이에요. 네? 저기 인테리어 때문에 사이즈 좀 재러 왔는데 괜찮죠? 잠깐만요. 무슨 말이에요, 인수라니? 그러니까 이 가게가 넘어갔단 얘기예요? 내일 잔금만 치르면 되는데 몰랐어요? 이 새끼들이 뒤질라고. 대사 씨! 한번 싼 똥을 안 돌아본다며? 나도 그래. 나한테 똥 싼 새끼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리거든. 그러니까 똥 누가 아래 가면 싸야지 이 사람아. 안녕. 좋게 얘기할 때 서로 사정 좀 봐주자. 너도 그 가게 싸게 넘기느니 우리한테 밀린 돈 받는 게 낫잖아. 먼저 500만 원을 갚든지 그럼. 아니 원금 그렇다 치고 이자라도 갚아야 될 거 아니야. 그럼 내가 생각 좀 해볼게. 당장 500만 원은 어디서 구한다 그래요. 그러지 말고 며칠만 여유를 줘요. 지금 재고 정리 중이니까
그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거예요. 얘들아, 손님들 같이 낸다. 응? 몸 좋았네. 그 어디 가서 그 몸이라도 팔아보든지 그럼. 뛰게 만드니 나에게 울 수 없는 너잖아. 나의 마음으로 깨니 내가 하는 모든 말 사랑한단 뜻인데 다치지 않게 여기서 멈춰야만 하는데 걸음은 멈추지만 마음이 먼저가 사랑한다고 그댈 잡으면 떠날 것 같아 그대 떠나면 다시 사랑을 못할 것 같아 그대 내 사랑인 것만 같아서 가슴이 말을 잘 안 들어 세상은 내게 너를 잊으라고 말하면서 자꾸만 정말 안 될까요? 약을 좀 늘리고 되도록 걷는 시간을 줄이면 사람이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? 그러다 길에서 쓰러져 죽기라도 하겠다는 거야? 알겠습니다 박사님 반말 말고 내 말대로 당장 입원하도록 해 알았지? 예 그럴게요 예 예 이제 어떡해 무슨 일이야? 돈을 확실한 거지? 돈을 확실한 거냐고 새끼야. 돈만 확실하다면 네 말대로 한다 내가. 네가 하잔 대로다. 하루만 네가 내 죽겠다고? 갑자기 지금 와서 이러는 이유가 뭐야? 약간 절대 싫다고 하지 않았나? 돈이 필요하니까. 너 같은 놈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해.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몸이라도 팔아야 하는 인생. 그러니까 대답해. 하자던 거래 할 거야 말 거야? 내일 아침 10시까지 와. 시간 정확히 지켜라. 네 아저씨 어떻게 생각은 좀 해보셨습니까? 무리하지 마시고
이제라도 회장님께 말씀을 드려야. 걱정 마세요. 제가 알아서 한댔잖아요. 절대로 트집 잡힐 일 따위는 안 할 겁니다. 예. 뭐하는 자식인지 몰라도 제 돈이 튀긴 튀는구나. 역시 카피 하나 떠 이거. 빨리 준비해, 시간 없어. 알았다 그래. 씨, 난 내 스타일인데. 역시 좀 빌려줄 것 같지도 않은데.